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가 기분 좋으세요? 오늘 참 예뻐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아도요. 들으면 참 기분 좋아지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 분들은 지나가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오늘 참 예뻐 보인다. 너의 헤어스타일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지나가다가 굳이 와서 하더라고요. 좀 쑥스럽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런 주위를 기분 좋게 하는 인사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숙면을 위해서는 커피는 오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좋고요.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은데 커피 대신 마시면 좋은 차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데 나에게 맞는 차는 어떤 차일까? 건강차를 끓이는데 들어가는 이 허브의 면역력 어떤 성분이 있을까 때로는 좀 궁금해집니다. 허브를 이용해서 여러 질병 증상을 또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을 티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여러 약효가 있는 여러 식물들을 물에 우려서 꾸준히 마시게 되면 우리의 질병도 예방하거나 또 완화시킬 수 있죠. 식물을 직접 섭취할 때보다 건강 효과가 크지 않지만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티세라피는요, 허브의 약효를 제대로 알아야 효과가 큰데요. 청정기역인 뉴질랜드에서는 의사와 이 식물학자 등으로 구성된 녹색의학협회가 식물의 유효 성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많이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협회에서 건강에 확실히 좋다고 밝혀낸 식물만으로도 한 400종류가 넘는다고 해요. 잦은 술자리로 숙취를 겪고 있다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이 민들레 차가 좋은데요. 커피와 비슷한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커피 대신 마시기 좋은 차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감초가 좋고요. 또 가시오가피 차도 좋다고 합니다. 감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주고요. 가시오가피는 해독작용을 하고 또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면 비타민C가 풍부한 로즈힙 차가 좋고요. 또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탠저린, 또 진저 이런 차들이 감기 예방에 좋은 차라고 합니다. 피부 노화가 걱정된다면 히비스커스 차가 도움이 되고요. 이 히비스커스는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차이죠. 우울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세인트 존스워트 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경 조직을 튼튼하게 해서 심신 안정 효과도 있고요. 또 우울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면 라벤더 차도 괜찮다고 해요. 차는 하루에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적당하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특정 성분이 또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해요. 한 종류의 차를 정해서 차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맞는 차 하나씩은 선택해서 우리가 커피 대신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마셔보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맞는 차 꾸준하게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물론이고 밤까지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에어컨을 키자니 약간 또 춥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고 자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선풍기를 틀고 자는 거 괜찮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어컨을 틀고 잘 만큼 어느 때는 덥지 않은데 그냥 자기에는 더운 날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선풍기를 틀고 자게 되는데
에어컨의 냉방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풍기 바람도 오래 쬐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면 호흡기 질환이 생겨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선풍기 바람은 일반 공기보다는 차고 건조하게 되죠. 이 때문에 밤새도록 선풍기 바람에 노출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타고 오염물질이 또 유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이 붓거나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오래 틀어야 한다면 방에 먼지가 없도록 청소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문을 약간 여는 게 좋고요. 또 타이머를 맞춰 둔 다음에 회전 모드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선풍기 바람이 닿는 건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쬐게 되면 땀이 증발해서 피부 자체 수분을 빼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수분 대신에 유분이 많아져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실내 먼지나 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또 선풍기 바람을 타고 피부에 닿게 돼서 달라붙게 되고요. 입자가 작은 오염물질은 또 모낭에 침투해서 피부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가렵거나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고요. 평소에 아토피가 있던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과는 달리 피부가 약간 뻣뻣해지고 당기는 것 같다면 선풍기를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찬바람을 계속 쬐면 피부나 근육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줄어서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는 특히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데요. 복부가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혈류량이 줄어서 위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또 소화효소 분비량도 줄어든다고 해요. 선풍기를 틀더라도 이불은 꼭 덮는 게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러분만의 또 특별하게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다 있을 텐데요. 잠들기 직전에 가볍게 샤워를 하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시원함을 느끼면서 잠들고 선풍기를 한 30분 정도 맞춰놓고 자거나 여러분만의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또 있으실 거예요. 지난 가을에 얼려둔 아이스 홍시를 꺼내 먹는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토마토 주스 한 잔 만들어 마시고 텃밭에 고추, 부추, 토마토에 물 주고 아침, 저녁 1시간씩 산책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원하게 씻고 누워서 또 대나무 자리나 쿨링 매트를 이용한다. 또 저녁으로 땀을 쏙 빼주는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또 친환경 식물, 에어컨인 수경 식물을 재배한다. 생수병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수건으로 감싼 뒤에 안고 잔다. 선풍기 방향을 바꾼다. 낮에는 천장 방향으로 해주고 밤에는 창 바깥으로 해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주는 거래요. 또 발열이 심한 조명, 이 백열등을 좀 피하고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거, 이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모두 뽑아둔다.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면서 공포 영화를 본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괜히 또 가족 간에도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얼굴을 또 붉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런 더운 여름을 잘 나는 방법들 연구하셔서 오히려 여름에 좋은 추억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복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복날에 여름 보양식을 챙겨 먹는데 집에서 닭을 손질해서 먹기란 좀 불편한 감이 있죠. 그래서 간편하고 영양도 생각하는 당뇨인까지 먹을 수 있는 초복 메뉴로 오트밀 닭고기 죽이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 여름에 보양식으로 닭죽, 이 제대로 된 닭죽을 먹게 되면 우리가 좀 혈당 때문에 또 죽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오트밀 닭고기 죽은 괜찮다고 합니다. 죽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쌀이 으깨진 형태이기 때문에 밥보다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쌀 대신에 오트밀을 사용해서 죽을 만들어 보면요. 백미보다 혈당지수,
GI가 낮아서 혈당을 덜 올릴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의 각종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구워서 압착하고 절단해서 가공한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트밀은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트밀은 다른 곡류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높고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 또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오트밀은 크게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또 퀵 오트밀로 분류되는데요. 스틸컷 오트밀이 가공이 덜 됐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이번 조리법에도 이 스틸컷 오트밀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닭가슴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단백 식품이죠. 지방 함량이 적고 또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서 우리가 건강식품으로도 단백질을 찾게 되는데요. 포만감을 또 오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닭가슴살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식후 혈당을 또 억제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는 영양 만점 브로콜리까지 첨가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위를 보호하고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이 풍부해서요. 혈관 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고를 때는 줄기가 신선하고 또 브로콜리의 색깔이 진할수록 단맛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굵게 다지는데요. 또 당근과 양파, 브로콜리도 함께 다져줍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닭고기를 볶다가 다진 마늘, 또 당근, 양파, 브로콜리 썰어놓은 거를 함께 볶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요. 오트밀과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한번 후루룩 끓게 되면 중간 불로 줄이고 저으면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죽이 어느 정도 끓으면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주고요. 드실 때 참기름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또 고소한 풍미가 더해지겠죠. 정말 이렇게 라면만큼이나 간편하게 오트밀 닭죽이 뚝딱 완성되는데요. 어제 초복에 보양식 못 챙겨 드셨다면 이번 주에 이렇게 간편하게 오트밀 닭죽 해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때는 아주 몸보신을 우리가 드시는 거를 좀 신경 써서 드셔야 하는데요. 간편하고 영양 만점인 오트밀 닭죽 어떠세요? 정말 식초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밥솥의 세척에도 여러분 식초를 사용해 보셨나요? 보통 전기밥솥을 구매 후에 청소를 잘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밥이 또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 두 스푼을 이용해서 쉽게 밥솥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밥솥에 두 컵의 분량의 물을 넣고요. 또 식초 두 스푼을 넣어줍니다. 한 컵당 식초 한 스푼의 비율로 넣어주는 게 적당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밥솥에 있는 자동 세척 기능을 이용해서 밥솥을 청소할 예정인데요. 요즘 밥솥 대부분이 밥솥에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는 밥솥의 경우는 일반 취사로 대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동 세척 기능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식초물이 끓게 되면 구석구석 살균 세척이 가능하죠. 뜨거운 식초물이 닿게 되면 묵은 때가 모두 불어서 닦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밥솥을 분리해 줍니다. 취사가 끝이 나면 밥솥을 열어서 한김 식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선을 제거해 줍니다. 이후 밥솥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 준 다음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때가 많이 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압력 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밥에 묵은 때가 많이 껴있습니다. 만약 뭐 갈비찜이나 고기 요리, 찜 종류를 했다면 더욱더 그 기름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베이킹소다 한두 스푼을 넣어주고 이 분리된 것들을 함께 세척합니다. 자동 세척 기능으로 한번 찌든 때가 불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이후에 물에 한번 헹군 뒤에 남은 물기를 모두 제거해 주고 다시 역순으로 잘 조립해 주면 밥솥의 청소가 끝납니다.
우리 집 밥맛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밥솥이 맛이 괜찮았는데 갈수록 밥맛이 좀 이상해지고 냄새가 난다면 꼭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세척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 이렇게 뭐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만 참 주부들이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친구들도 한번더 세탁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기나 또 냉장고 안이나 이렇게 밥솥까지 한번더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유용한 게 바로 식초입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경우에 과일을 닦는데도 유용하고 또 식초물을 분무기에 만들어 놨다가 식탁 위라든지 냉장고 안이라든지 냄새가 나는 하수구 이렇게 좀 뿌려주고 닦아주면 훨씬 더 부엌 환경이 깨끗해지고 냄새 없이 좀 깨끗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전기 밥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척을 좀 소홀히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물 2컵 넣고 식초 2스푼 넣어서 취사 버튼 한번 누르고 닦으면 쉽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밥솥을 한 번씩 세척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밥솥도 한번 세척해 주시고요. 또 커피포트에도 식초물 한 방울 넣고 물 채워서 쓰던 수저 젓가락 전부 넣어서 커피포트도 한번 세척하고 수저도 한번 세척하고 또그 끓는 물을 하수구에 버려서 하수구도 한번 청소해 주고 식초로 여기저기 할수 있는 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밥솥에도 식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곡은요, 알타비스타인데요. 제가 한국 제목으로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작은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예쁘고 참 평화로웠는지 그 길에 들어서면 마음이 이렇게 힐링, 진짜 이렇게 힐링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주소 이름을 따서 그 길이 알타비스타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의 이름을 따서 제가 알타비스타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힘들고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자연의 그 나무들과 아름다움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바쁘게 지나다가 그집 가까이에 학교 가까이에 들어서면서 그 길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작은 길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제가 자연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나무나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주 보기 좋은 공원처럼 잘 가꾸어진 길이 아니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좁은 길이었는데 지금도 그 길이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분만의 힐링 장소가 있으시죠? 그곳을 꼭 가지 않더라도 눈앞에 그 마음속에 그곳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 제 마음의 힐링 숲속길, 알타비스타. 오늘 함께 할 곡은 피아니시모의 알타비스타. 아름다운 길입니다. 저는 이곡 들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